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간다. 86 돌린다. 몰라. 잠깐만. 카메라 켜고 해야지. 기쁨의 순간을. 이 기쁨의 순간은 카메라를 켜고 해야 돼. 안 그러냐, 얘들아? 까만 머리 했어. 간다. 화면 누르면 스킵 된다고? 오케이. 270에 5회? 끝까지 간다. 다이아가 아주 많아요. 이 정도는 그냥 뽑는 거예요. 난 다이아가 아주 많다고요. 계속해요. 죽어라 쓰는 거예요. 블랙 반갑다. 승진 반갑다. 끝까지 가는 거야. 어이씨,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신유수 통과 나왔니? 끝까지 가는 거야. 오, 이정원 특훈카 나왔다. 이정원 특훈카 나왔어. 아, 제목. 좋아요. 야, 이정원 특훈카도 막 나오는데? 왜 막 나오지? 김수겸 특훈카도 좀 나와라. 오, 신진섭 특훈카도 계속 나온다. 왜 이래? 와, 얘 딱 맞네. 그치, 딱 맞지. 다 했다. 와,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자, 여러분, 이정원 카드 사러 갑니다. 이정원 카드 사러 가요. 얘들아, 이정원 카드 사러 간다. 기쁨의 순간. 기쁨의 순간은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자, 기쁨의 순간 가게요. 얻었어, 이미 얻었어. 좋아해야지. 이정환 대로 바로 교환 팀 넘버원의 신력. 돈의 넘버원 이정환을 얻었다. 와, 진짜 모은 보람이 있네. 아, 진짜 모은 보람이 있어. 와, 진짜 모은 보람이 있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서요. 와, 여기서 또 캐시로 팔아먹으려고 이것도 나도. 아, 아주 얄팍한 수를 쓰죠. 아니, 근데 전호장 진짜 너무 구려. 다블락 당하잖아, 전호장. 팀. 해남, 아이러브 해남. 자, 열혈 선수를 얻고요. 좋아요. 얘는 언제 나오려나? 얘가 용식인가 호식인가 그러는데, 얘. 이 해남 팀의 맨 왼쪽, 얘. 그지? 얘는 언제 나오려나? 자, 요거는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 또 나오지. 이게 또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텐트 여름음료 교환. 여름음료 뭐 있는 게 없을까?
일단은 팀에 가서 이정환 씨를 넘버원의 실력을 얕보지 마라. 아우, 넘버원의 실력은 내가 얕본 적이 없어요. 일가의 강화 좋아요. 계속 지나가는 일가의 강화. 이제 일가의 강화 S까지 한 번에 왔어요. 일가의 강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맞설이 바로 찍어요. 자, 맞설이 바로 찍습니다. 이 뭐야? 블링크. 이거 많이 쓰던데, 블링크. 블링크 많이 쓰던데. 이거 뭐야? 환상 점프슛. 일단은 득점을 해야 되니까 점프슛을 하자. 자, 이걸 또 여기다 놓고 오픈. 오픈띠. 자, 순간 스틸로 다 오픈띠. 아, 이러다 포인트라도 둘다가 되겠군. 아, 블링크를 잘해야 궁을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블링크. 이게 블링크잖아. 블링크. 아, 맞아. 어, 그러더라. 넘어져야 궁 나가더라. 블링크 패스? 블링크 쇼 패스? 원래 이정환이 돈의 넘버원인데, 아. 순간 스틸. 신속 블락슛. 그치. 블락을 해야지. 이정환은 키가 큰 캐릭터니까 말이지. 이상이 없네. 그게 30%라. 날리기로 쉽다. 이삭이 안녕. 늦은 시간에 왔네. 제왕의 의식. 제왕의 의식. 이제부터 조금 신중해야 돼. 궁극 스킬 마치 일반 스킬처럼 사용한다? 오호. 오호. 이건 뭐니? 궁극 스킬. 아, 스킬 훈련 카드가 부족해. 야, 스킬 훈련 카드가 부족하네. 넘버원의 실력을 얕보지 마라. 반드시 할 수 있어. 어, 뭐. 반드시 뭘 할 수 있어. 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그 알지? 자파 상점에서 사는 거. 형이 근데 지금 이게 좀 있니? 보유 수량이. 오호. 자. 통영. 형은 이제 저거만 있으면 돼. 그 바스켓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괜찮은 것만 하나만 나오면 형이 딱이야. 넘버원의 실력은? 넘버원의 실력은 나는 무시한 적이 없어요. 너무 제왕의 의식만 올렸나? 스킬은 뭘 올릴까? 7개네. 7개나 써야 되네. 이거 개 찍힐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멈췄다 쏘는 게 다 찍힐 것 같아. 그치? 찍히지 않을까? 찍힐 것 같아. 이거 저거 쓰면 되려. 찍힐 것 같아. 순간 스틸?
순간 스틸. 내가 봤을 때 이정원도 득점 캐는 아니야, 확실히 지금. 그치? 요거는 뭐지? 요게 간지인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정원은 조금 서포트 느낌이 있네. 오케이. 와, 윤호야, 자다가 내 생각이 나서 깼다고? 헐. 그니까 애매해. 하긴 하는데 김수겸보다 되려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넘버원의 하지만. 실력을 얕보지 마라.